대박이 다람쥐! 대박이 다람쥐! 꼬리 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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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불이? 나를 까불이? 나를 까불이? 나를 까불이? 이 프로그램은 안녕하세요, 요를레! 안녕하세요, 요를레! 애들 기집나, 뭐! 죄송합니 다이비! 죄송합니 다이비! 야, 고만 웃기라고. 지난주 1승자, 어둠의 네.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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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빛이 있어요. 자녀를 정한다든지 네. 마들 깐다거나 네. 뭐 심지어 뭐 매니큐어를 바르는 네. 이런 건 뭐 다 화장실 안에서 해결, 다 화장실 안에서 해결하고. 아, 마늘을 마늘도 화장실에서 까요? 다이어리를 정리를 화장실. 아니 화장실에서 마늘을 깐대. 불 좀 켜졌어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게 블라인드를 한 45도 정도 제껴놨어요. 예. 아 각도를. 예. 이번 주 방송 끝나고 나면 그럼 방 하나에 불 하나 정도 켜주는 거예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단계적으로. 아, 그 스위치 온 이게 뭐가 힘들어요? 오늘의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사람 잡는 해병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돌부처 안에 카리스마가 필요해. 카리스마. 야, 드디어 해병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야, 여태 1년이 넘었는데 왜 안 오나 했어요. 예. 지금 현빈이 해병대에 있죠? 예, 예.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첫 번째 우리 예. 사연은 남자 개그우먼이 해주시겠어요? 자, 제목 사람 잡는 해병대. 안녕하세요. 얼마 있으면 곧. 왜 신문선 씨예요? 신문선 씨. 꼬리요. 아, 제가 얼마 있으면 곧 해병대에 갈 대학생입니다. 얼굴은 왜 그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와우, 잘한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아빠가 그래요. 해병대를 제대한지 왜 그래, 정말? 이젠 다 막을 수 있어. 진짜 해병대를 제대한 지 25년 된 아빠는 아직도 해병이십니다. 저희 집은 해병대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집안 가득 해병대 달력, 해병대 상장, 해병대 마크, 해병대 벽시계. 진짜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이리 봐도 해병대, 저리 봐도 해병대예요. 아빠의 티셔츠는 전부 빨간색밖에 없고요. 해병대 마크를 모자, 바지, 잠바, 가방, 양말까지 아빠가 직접 꿰매고 다니면서 얼마나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전 그게 정말 창피하거든요. 식구들끼리 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신출의 남자가 빨간색 해병대 군복 차림으로 스테이크를 썰 때 얼마나 튀어 보이는지 아세요? 아빠를 제외한 저희 가족은 창피해 죽습니다. 오죽하면 제 친구들은 저희 아빠가 직업군이신 줄 알아요. 일찍이 저 어릴 때부터 아빠를 따라 해병 전우회를 끌려다녀서 웬만큼 해병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제 아빠는 저에게 본격적으로 해병대를 가라고 강요하셔요. 저는 여자거든요. 아, 진짜? 딸이에요? 딸이에요. 딸을 해병대에 보낸다고요? 예. 딸을 해병대에 보내겠다는 아빠의 진념과 강요에 전 벌써 스킨스쿠버 자격증,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땄고요. 곧 조종 면허도 딸 예정입니다. 제 결혼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제가 해병대를 들어간 뒤 해병대 장교가 되면 해양경찰이 되어 해병대 나온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겁니다. 정말? 미래가 정해졌어요. 정말 전현빈이 아닌 이상 해병대 나온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는 24년을 해병대 출신 남자와 살아놓고 저보고는 절대 해병대 출신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해병대 해자만 나와도 치를 떠십니다. 오늘도 엄마는 방송 출연에 해병대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또 해병대 타령이냐며 절대 안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의 해병대 압박. 전 이대로 해병대 가야 하나요?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아니 아들이면 이해하는 거 딸이요. 딸을. 얼마나 아버님이 해병대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지 보시죠. 아, 해병대 옷 입고 식사를 하시네요.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두 딸인가요? 두 딸인가 봐요. 미안하다. 아니 근데 청소기에. 청소기에 해병대 만큼. 청소기에 해병대 만큼. 귀신 빨아먹는 청소기인데 지금. 딸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아, 그럼요. 좀 더군다나 딸한테 해병대를 가라 그러니. 네. 딸이 그러니 딸이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근데 딱 이렇게 모습 나오자마자 어우 가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